자, 그럼 이제 마케팅과 세일즈와 광고에 대한 개념 정리를 했고요. 다음으로 경쟁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비즈니스의 세계에는요, 어떠한 룰이 적용을 하는데 이 경쟁의 원칙, 전략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 전략이란 말을 많이들 합니다. 이 전략, 한자를 보시면 싸울 전 지혜략이죠. 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지혜를 말합니다. 전쟁 용어에서 시작이 된 건데요. 비즈니스도 우리가 흔히 전쟁으로 표현을 합니다. 비즈니스에 임하는 CEO는 싸움에 임하는 장수와 동일한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지혜, 경쟁의 원칙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도요타와 닛산 자동차가 있습니다. 도요타 자동차는 세계 자동차 1위의 회사이고요. 닛산은 세계 자동차 5위에 해당되는 회사입니다. 자, 여러분, 닛산이란 자동차가 강자 기업일까요? 약자 기업일까요? 자, 닛산은 뭐 세계 100대 기업, 르노와 닛산 두 회사가 합병이 돼서 르노 닛산이라는 회사로서 세계 자동차 그 규모로는 5위에 해당되지만 도요타라고 하는 자동차 회사와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경쟁 국면에서 봤을 때는 약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약자 닛산 기업이 이 자신이 약자임을 잠시 잊고 강자 기업 도요타를 추월하기 위해서 도요타를 흉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6,600억 엔의 적자를 내고요.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다는 CEO 카를로스 곤이라고 하는 CEO를 영입을 하죠. 이 카를로스 곤이 닛산에 취임이 돼서 불과 1년 만에 6,600억 엔의 적자 기업을 3,000억 엔 이상의 흑자 기업으로 만드는데요. 그것은 간단했습니다. 먼저 카를로스 곤이 한 것은 우리는 약자 기업의 전략으로 돌아서겠다. 즉 말하자면 강자를 흉내내지 않겠다. 자신 있는 사업만 하겠다. 1위를 하지 못하는 것은 전부 없애겠다. 이런 거죠. 자, 공격의 원칙 1. 한 수 아래의 적을 공격하라. 우리는 흔히 목표로 하는 대상과 공격 상대를 착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경쟁이 예를 들어서 수량이나 뭐 상품이나 품질의 양이 동일하다고 했을 때는 숫자가 많은 쪽이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흔히 약자 기업이 자신의 그 약자임을 잊고 강자 기업을 흉내내다가 많은 그 실패를 하는 사례를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닛산은 도요타를 공격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보다 한 수 아래 기업인 혼다를 공격을 하는 것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경영의 효율을 높이는 데 유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닛산이 잠시 자기들이 약자 기업이라는 사실을 잊고 도요타를 공격을 하고 있을 때 혼다에게 추월을 당하는 그런 수모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업의 규모가 크고 종업원 수가 많고의 기준이 아니라 경쟁 국면에서 내가 유리한가 그렇지 못한가에 따라서 강자와 약자로 나뉘는 겁니다.